195페이지 경매 공매 매수 신청들입니다. 시험에 경공매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매수 신청들에서 한 문제 출제되는데 매수 신청들이가 더 쉽습니다. 내용은 그냥 그대로 그 매수 신청들이 규칙 예규 조문만 보면 됩니다. 경매는 어렵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민법, 등기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경매라는 건 뭐냐면 경쟁매매입니다. 말뜻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매각, 양가로 3번 세매각이 있고요. 양가로 4번 재매각이 있는데 세매각, 재매각 재매각 신경매, 재경매 옛날에 이렇게 불렀는데 세매각은 유찰되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세매각을 하면 상당 금액을 저감합니다. 깎아줍니다. 근데 재매각은 잔금을 안 낸 경우 돈을 안 낸 경우에 다시 실시하는데 저감을 하지 않습니다. 즉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매각은 예를 들면 1억인데 유찰되면 1억 이상 경매라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니라 제한경쟁매매입니다. 최저매각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한테 팔겠다 이렇게 정한다고요. 그러면 1억 이상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됩니다.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깎아주는 금액은 통상 서울 경기는 20% 인천 대전 뭐 강원도 이런 데는 30% 깎아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20%니까 한번 유찰되면 8천만 원 또 유찰되면 8천에서 20%를 깎아주면 8864 6400 1억 8천 6천 4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를 깎아줍니다. 또는 30%. 근데 재매각은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걸 재매각이라 합니다. 양가로 1번 496페이지 임의경매, 양가로 2번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뭐가 돈 받기가 더 쉽겠어요? 임의경매가 돈 받기 쉽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로 경매를 넘기려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안 내주면 그냥 임의로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냥 바로 임의로 경매 넘길 수는 없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 그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한이죠.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가 돈 받기 더 쉽다고요. 강제 경매 실행, 집행, 강제 경매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재산 다 빼돌려버리면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주면 그는 강제 경매가 되겠고요.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근데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돈 빌려줬으면 임의 경매가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한 게 돈 받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준 것보다는. 경매 참가 절차인데 497페이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내보세요. 한번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법원 경매 치보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경매 언제 진행하는지 확인해보고 지역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는 거의 매일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거의 매일은 안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 경매하는 날 맞춰가지고 10시에 가서 한나절만 있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경매하는 절차를 보면 눈으로 한번 보고 강의 들으면 훨씬 쉬워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하루 결석에도 되니까.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특히 경기도는 너무 많더라고. 사람들 이게 재난소득 이걸 빨리 써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식당마다 사람 가득 찼더라고 이때 그 9일 이후로 어디 가든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빨리 지금 평일 반드시 그 같은 해당 시군구에서 써야 되거든요. 돈을 석 달 안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재래시장에 가서 10만 원 다 써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엉뚱한 카드로 쓰기는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식당에도 사람 꽉득 찼어요.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지쳐가지고 맨날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일주일 더 연장됐죠. 이제 학원 강의는 권고로 바뀌었더라고. 이제 해도 이때까지 뭐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리 띄워 앉아야 되고 지금 여기는 별로 그런 거 없죠. 다른 학원에는 다 출입 명부 다 적어야 돼. 전화번호 다 적어야 되고 발열 체크 열 다 재야 되고요.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간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명 걸리면 전부 자가 격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마스크 끼고 강의하라 했더라고. 저도 마스크 끼고 한번 해봤는데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다가 숨 막혀서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한 명 걸리면 저도 격리해야 되고 제가 격리되면은 한 1,000명 이상 격리돼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또 돈 주더라고. 120만 원인가. 그러면 1,200명 제가 자가 격리되면 한 1,000명 이상 자가 격리되면 그 돈만 해도 지금 수억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집에만 있고 그래서 절대 어디 안 나가요. 자, 그래서 경매 참가 직접 한번 법원에 가보시라고요. 물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권리 분석을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 권리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498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소재주의, 소멸주의, 삭제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 낙찰 받으면 오히려 실제 금매물 산 것보다 더 손해볼 수도 있다. 소재주의가 있고요. 인수주의가 있다. 소재주의 무조건 삭제되는 거, 말소되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거는. 이건 무조건 말소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예고등기도 무조건 인수되는데 지금은 예고등기라는 게 등기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예고등기 된 게 있다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인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고등기는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치권은 단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인수되기 때문에 인수된다는 말은 뭡니까? 산에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오래된 묘 있으면 그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된다고 떠안아야 된다. 그대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다 마찬가지죠. 자, 이건 인수되는 거, 말소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은 이거보다 뒤에 있는 건 같이 다 데리고 죽습니다.
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인수됩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된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전세권과 임차권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전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이 말소 기준권리란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임차권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앞에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한계가 바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 이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방 빼줘야 됩니다. 최선순위라면 방 안 빼도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에게 계속 대항력을 주장해서 2년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주의, 인수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벌려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돈을 벌려면 이게 인수되는 건 위험하다 하고 이게 소재되는 건 안전한 거죠. 다 없어지니까 소재되니까 전부 삭제되니까 경매 넘어가면 다 없어진다고 말소된다고요. 그러면 경매로 돈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됩니까? 안전한 걸 해야 됩니까? 돈을 벌려면 위험한 거 해야 되죠. 내가 돈 벌려면 위험한 걸 남 소개시켜가지고 그냥 보수만 받으려면 안전한 거 해주고 보수 받는 게 낫겠죠. 예, 위험이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한다.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한 거 해야죠. 돈 많이 벌려면. 저는 못해요.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위험한 거 할 필요 없고 오래 사실 분들은 위험한 걸 해야 돼요. 499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이 경매 절차 9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25년 전에. 1997년이니까 거의 25년 가까이 돼가네요. 9회 때 한 번 딱 나왔는데 경매 절차. 시험을 떠나서 경매 절차는 계략적인 거는 파악하면 됩니다. 맨 먼저 양가로 1번 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그럼 양가로 2번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송달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배당 요구의 종기일 결정 공고를 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세입자들은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할 수도 없고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가로 3번 물권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명령을 합니다. 집행관으로 하여금 물권 현황조사를 하게 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가지고 그 500페이지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자, 이거 1억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에게 파는 게 경매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인데 그 맨 마지막에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매각 공고 나와가지고 내일 경매한다라고 하면 권리분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권리분석하고 시세도 파악하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2주 후에 우리 책에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 2주라고 되어 있어요. 2주나 14일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 바로 경매 실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매각 결정기일인데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 일주일이나 7일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내가 불허가 결정이 난다고 농지 취득자 증명 제출 안 하면 내가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하는 걸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매각기일 날 뭘 하냐면 파는 날 최고 높게 쓰는 사람 1등을 뽑아요.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고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매각 물권 명세서 작성 비칩니다. 일주일 전까지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그러니까 한번 법원에 꼭 좀 가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경매 관련 서류 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기일 날 매각을 실시하는데 입찰 개시 선언 후 1시간 동안 입찰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입찰 개시 선언 후 1시간 이내에는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즉 보통 한 9시부터 아니면 10시부터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9시부터 경매를 실시하면 9시에 집행관이 들어가지 마이크 잡고 자 지금부터 입찰 실시합니다 해놓고 한 명 입찰 갖다 봉투에 입찰을 그 어떻게 하냐면 편지 봉투에다가 그 보증금 넣고요. 그 노란 대봉투에다가 입찰표 적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앞에 투명한 투표함처럼 돼 있어요. 함에다 갖다 넣으면은 이제 그게 입찰인데 나중에 한 시간 지나고 나서 개찰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얼마 쓰는지 불러요.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는데 한 명 하자마자 바로 자, 더 이상 살 사람 없죠. 더 이상 써낼 사람 없죠.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한 시간은 기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진짜 입찰할 사람들은 그 10시, 9시부터 시작하면 9시 반 이후에 옵니다. 9시나 10시부터 많이 하거든요. 10시부터 하면 10시 반 이후에 온다고요. 진짜 입찰할 사람은. 왜? 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지나기 전에는 마감하지 못하니까. 자, 501페이지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매각 방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호가 경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이 1억 하니까 옆에서 1억 천, 나는 1억 2천, 1억 3천 써내겠다. 1억 4천 써내겠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기일 입찰은, 기일 입찰은 호가 경매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문서로, 입찰표를 문서로 써낸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둘 다 하루 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을 뽑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얼마 쓰는지 모릅니다. 등기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입찰표를. 그래서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비용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는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기일 입찰이 99%입니다. 호가 경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 방식입니다. 시험에 두 가지 방식 해가지고 X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왜 호가 경매를 안 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호가 경매를 해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법정에서 입으로 부르니까 옆에 조폭들이 머리 빡빡 깎고 양복 입고 와가지고 입을 쳐다보면서 너 입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입을 못 움직이고 다음에 나한테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는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입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거 기일 입찰은 폐지됐다가 경매법에서 있다가 민사소송법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신설됐어요. 그래서
호가경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유체동산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읽어보면 자기 진돗개 20만 원에 낙찰됐다. 그래서 이웃집 착한 이웃집 사람이 그 호가경매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사라고 키우라고 줬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희동 집도 낙찰됐죠. 50억인가 낙찰됐잖아요. 감정가가 100억이 넘는데 50억에 낙찰됐는데 공매로 지금 명도 소송을 안 하고 있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또 낙찰받아가지고 그냥 살아라고 준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나가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보증금 납부인데 보증금은 그게 최저매 각각이 10분의 1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적혀져 있습니다. 최저매 각각이 10분의 1을 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고 차순위는 2등을 한 사람이 차순위인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럼 보증금을 얼마 내느냐 하면은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를 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냅니다. 그럼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 남았죠? 2억 3천.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만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이 될 수 있어요.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두 개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보증금은 안 돌려주거든요. 우리도 계약금 떼이잖아요.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 안 하면.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이게 계약금 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개 합하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등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쓰낸 자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0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8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양가로 9번 즉시 항고 제기 만약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에서 즉시 항고하려면은 매각 대금인데 낙찰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기는 합니다. 그냥 매각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낙찰이라고 했습니다. 낙찰 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연 20%라고 되어 있는데 연 15%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연 15%. 연 15%.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어려운, 경매는 어렵다고 했어요. 만약에 최저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보증금은 얼마 낸다고 해서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여기에서는 9,100만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억에 매각이 됐는데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매각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항고를 하려면 이 매각 대금의 10%인 천만 원을 내야 되고 천만 원을 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안 돌려줍니다. 예, 몰수해가지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우리 책에 20%라고 되어 있는데 20%가 아니라
15%입니다. 15% 하면 1억에 15%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한 4만 2,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냥 4만 원이라고 보고요. 곱하기 고등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걸렸다. 항고를 하면 상급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재판에서 걸리는 시간이 3개월 90일이 걸렸다면 4,936 이자가 360만 원 들어갔네요.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640만 원. 항고가 기각되면 이자를 빼고 돌려준다고요.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양가로 10번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 촉탁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3번 503페이지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 소송인데요. 인도명령은 동그라미 1번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 소송하려면 또다시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리고 소송비용도 최소한 2, 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만 인도명령이 있는데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만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최선순위 세입자는 인도명령이 안 되고 후순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인도명령이 되는데 최선순위 세입자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506페이지 거의 안 나옵니다. 공매는 생략하고 바로 51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인데요. 여기 3문제 나온다. 양가로 2번 51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의 범위 512 양가로 2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등 7개가 있는데요. 단순히 서류 써내고 단순히 돈 대신 내고 돈 대신 돌려받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소송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업공개사는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만.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했죠.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513페이지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이건 뭐냐면 기업은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디귿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하였어야 된다.
그 우리 프린트 56번의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의 보정설정 시기를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도 마찬가지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기업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스스로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입니다. 514페이지 디귿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 리얼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럼 이 결격사유에 보면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없죠?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 수. 왜냐하면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개인도 안 된다 했어요.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 증 교부 및 재교부인데 지방법원장이 등록 증을 교부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중개업하고 똑같은 거는 생략하고요. 다른 점만 보시면 됩니다. 516페이지, 516페이지 양가로 7번 휴업 폐업신고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는 매수신청 대리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다가 최근에 신설됐어요. 13조 2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건의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웃기는 게 매수신청 대리인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됩니다. 폐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 휴업하면 매수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정지사유입니다.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요. 그만두려면 중개업도 같이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매수신청 대리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8번 명칭의 표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중개업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됐으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제출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매수신청들이 규칙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7페이지 517페이지 사건카드 작성 보존 인장사용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입니다. 보수 영수증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수로 다 받겠죠. 수수료가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이상이 논리적으로 보면 X입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법정 보수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니까 제가 초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 지금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에 이상이라고 나와도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문 규정으로 518페이지 예규에서 정한 보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양가로 5번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4개 이상 동그라미 기억 부동산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높은 금액 받아도 됩니다. 이건 이것도 원래 낮은 금액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입법 예고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근의했어요. 말이 안 된다. 낮은 금액 하면 근데 이거는 높은 금액 받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한 것 중에서 낮은 금액이 3개가 있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주택의 경우 기준금리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최저 매각 가격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5% 또는 감정 가격의 1%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높은 걸 받아도 된다. 합의가 되면. 감정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억으로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유찰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최저 매각 가격은 8천 되고요. 또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 매각 가격이 6,400으로 돼요. 그러면 낮은 걸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개업공개사들은 높게 낙찰받게 만들 수밖에 없죠. 중개보수만 그 보수만 매수 신청들이 보수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높은 금액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비는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과 근거리 교통비용은 동그라미 2연에 3번에 동그라미 2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로 519페이지 양가로 2번에 그 박스 안에 2번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양가로 2번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근데 앞에서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죠. 3월 초과해서 매수 신청 대리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인데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2번, 3번이 금지행위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안 됩니다. 경매는 1등 한 명만 낙찰받잖아요. 최고 높게 써낸 사람 한 명만 매수할 수 있죠. 매수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명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만 50만 원 받아먹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남자가 두 여자한테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사기예요. 근데 부부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남자가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사랑한다 하고 또 젊은 여자 밖에서 또 바람 피고.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그러더라. 참 난 사랑한 건 아니다. 그냥 다른 여자는 사랑은 안 했다더라고. 그냥 바람만 피웠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한데 다른 남자들은 가능하다더라고요. 그게. 자, 어쨌든 두 사람에게 내가 낙찰 받아줄게, 1등 시켜줄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한 명, 1등 한 명만 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입니다. 맨 밑에 지도 감독. 지도 감독,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2번에 있었습니다. 12번. 우리 프린트 12번에 보면 지도 감독 관청인데, 다시 한번 12번을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협회는.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520페이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521페이지 동그라미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에 있죠. 그 15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인데 12번에 보면 중개업의 경우 절대적 취소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 찾았어요.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1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 신청들이 임의적 취소고요. 12번에 똑같은 건데 12번에 중개사무소의 경우는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는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죠. 업무정지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대리 경우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고요.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당연히 1월에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죠. 매수 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인데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게 그 특히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반드시 중개업하고 매수신청대리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중개업을 안 하면서 매수신청대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휴업했으면 반드시 매수신청대리도 절대적 업무정지 업무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 522페이지인데 우리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고 했죠. 매수신청들의 경우는 중개업의 경우 써붙이란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522페이지 민감정보의 처리인데 민감정보 처리, 그 다음에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 영수교육 강사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강사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 과목 강의를 해요. 전자계약서도 하고 뭐 핵심 최신 판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민감정보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감정보라는 건 정치, 정당 가입 이력, 종교, 무슨 종교 믿는지, 뭐, 신천지 믿는다, 막 이렇게 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인간 신천지 믿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종교 이런 건 핍박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어쨌든 종교 이력이라든지 뭐, 사입이다, 사입이 이건 판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입이라는 거는 종교단체가 자기들끼리 세력 세면, 세력이 크면 정통이고 세력이 없으면 사입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정통이 최고 많잖아요. 사람이 침례교가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많은 게 아니라 장로회가 최고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뭐 사단이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말하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괜히 말했네. 이게 종교, 이 종교 말 자체를 꺼내면 안 된다고. 이게 민감정보라고 종교와 관련되는 것 사상, 신념,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수감 이력, 뭐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갔다 온 이력, 이런 게 전부 다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민감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 수집, 처리,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식별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식별정보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거든요. 이것도 법령의 규정 없이 수집, 처리, 가공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마도 이번에 뭐 그 박사방인가 뭐에 보니까 어떤 뭐 공인교원, 공무원이 그 주민등록 임의로 유출해가지고 어디다 제공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최소한.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계약서 작성하면서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냐 이게 동의서 안 받고 그냥 보자고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요. 또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현업에 가셔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합니까? 동의서 써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다만 그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은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건 지금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고객관리 명단도 넘기면
그런 경우는 명단 넘겼다, 고객 정보를 넘겼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판 사람이 알려주든 아니면 산 사람이 매수인이 알려주든 알려줘야 돼요. 원칙은. 그래서 우리 메일 같은 거 보면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많이 오잖아요. 뭐 어디 정보 다시 동의해라 막 이런 거 오죠. 그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523페이지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로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예,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중개인은 소위 부칙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 그 여러분들이 또 문제 풀면서 실력이 향상되고요. 지금 이제 지금은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야 정상이라고요. 아직도 문제 풀고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소한 70점 이상은 나오고요. 수업만 다 듣고 조금만 그 내드린 프린트 두 장만 보면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두 장만 다 기억하면. 이 인터넷에서는 이게 제 프린트를 깨밭이라 하더라고. 깨밭. 깨가 들어있다고 안에 고소한 깨가 참기름 들어있다고요. 계속 짜야 된다고.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깨밭인 줄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연락 많이 와요.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요즘은 카카오톡. 토스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저한테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토스는 그 계좌번호 몰라도 돈 보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토스. 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토스는 받는 사람이 자기 계좌를 받고 싶은 계좌를 다시 입력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토스로 돈 받아봤어요. 그건 누가 보냈을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이제 제가 받고 싶은 계좌로 다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더라고 토스에. 그럼 토스에서 바로 토스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대요. 그 경력 사원 뽑는데 연봉 두 배씩 준대. 전직 회사에서 받던 금액. 토스에 취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마 이 토스 기능이 활성화되면 일반 은행들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막 계좌번호 다 적어야 되잖아요. 토스는 계좌번호 없이 그냥 전화번호로 바로 송금이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의 중개보조원을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를 대리해서 출석하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개업 공개사가 출석을 해야 돼요. 이거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잖아요. 변호사들이 개업 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사장이 만약에 대표이사,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대표이사가 경영에 전념해야 되는데 법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찰표 작성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모욕감을 느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보존한테도 안 되고 소속공개사한테도 안 되고 오직 직접 개업공개사가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있는 곳을 급보다는 곳이 낫겠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지방법원장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이었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대리, 소송 대리는 안 된다 했어요. 항고,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 다 소송 절차거든요. 안 돼요. 그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입찰표 작성, 보증금 대신 내는 거,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거, 자수님 매수 신고하는 거, 자수님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 항고도 소송 절차입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 행위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이제 휴강이고요. 4월달은 5월달에 5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